또그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그 채무 인수와 처리를 그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후보께서 갖고 계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희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70% 채무 감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초수급자들이 대체로 이런, 빚을 지게 되는 이유들이 생활비, 의료비, 또는, 드물게 또 학자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70%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나머지 30%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일까요? 저는 정말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00% 감면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한국 사회 IMF 체제 하에서 15년 동안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IMF 체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이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채무 감면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적 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가 부채에 대해서는 아마 오래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농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뭐 탕감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농가 부채에 대해서는 탕감 정책을 발표하시는 것이 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정책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한 서민은행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책은행들을 민영화하고 외국 자본이 66.2% 지분 가지고 있는데 외국 투기 자본을 팔 것이 아니라 서민은행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망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들은 저희는 고소득차에 대한 증세로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